뒤에 호랭이가 씹어 가는데 물으면 대답을 안 해. 오늘 가서 맞장을 한번 까버린 거지. 나는 내 열 마디면 아홉 마디를 사기치는 거니까 절대 미치지 마시고 오늘 어쨌든 여러분 노래 한 곡 딱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또 여자분이랑 또 결혼해가지고 또 가발을 갖다 놨는데 가발. 내 가발. 아 요거 남자 가발이고 여자 가발. 단발머리 이쁜 거 갖다 놨는데 오늘 따라 또 웃기려고 사모님들 위한 히어로스 웃기려고 이제 여러분들 각설에 와봤자 다들 뭐 주구창창 노래만 하지 장군아 천사지 북장군아 천사지 이런 걸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걸로 진짜 아까 15개 원래 이 사람 오늘 진짜 인사 오늘 지금 경상시민과 관광객과 빠뜨려 죽도해물과 백두산이 빠르고 닳도록 대한 사람 대인이 보전하세 나는 자랑스러운 대국 앞에 조국과 민족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발언! 박수 치신 분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박수 안 치는 분들 네가 한번 해봐라 얼마나 쪽팔린지 아느냐 이런 니미시바 지미시바 요거는 이제 다 웃으려고 얘기고 우리 하나 봅시다. 뭔 노래 할까? 자, 못난 놈만 할까요? 못난 놈, 못난 놈. 갑시다. 자! 자! 감독님 이쁘게 좀 찍어주세요. 살아라
아이고 형님 고맙소. 그 미투에 걸리지 말고 항상 바람 잘 피십시오. 그리고 지금 박수 안 치고 돈도 안 준 놈들 바람 필 때가 마누라한테 걸려가고 뒤져버라 이 새끼들한테 열받았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데 축제장 이런 노면서 누가 진짜 사모님 모시고 오신 분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남자지만 이런데 누가 누가 진짜 사모님 내가 얼마나 사랑한가 말해. 몰라 결혼 기념일이라 되면 같이 오겠지. 여기 진짜 사모님 모시고 오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아이고 자랑이다 이 모지런 새끼야. 아이고 저런 지질도 못난 새끼. 요즘에 이거 없으면 정신 진짜 육구장애냐 임마. 인문값 좀 해라. 아이고 이런데 만원 자랑 손 번쩍 들어. 아이고 참나 저렇게 순진할까? 내가 바람을 피고 오라는 게 바람을 쐬러 한 곳이구나. 내 말 이해하실 때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내가 더 나쁜 새끼들이야. 근데 마누라를 데리고 와야지 딴 소리 하고